황제팡어의 유일한 초대석 코너 간헐적 초대석. 오늘은 특별히 인간 복사기 쇼로 진행됩니다. 인복쇼 인간 복사기 쇼의 자랑스러운 첫 번째 게스트. 누구든 그의 레이더에 들어오면 완벽하게 복사된다. 가수 김경호의 소울까지 빨아들인다. 배우 권혁석. 마음 아프게 나 혼자 울고 있는 걸 봐서 달려가야 그에게 나 이 말 해줬으면 그대가 울리는 그 한 여자가 내게 삶 역시 굉장합니다. 제 아무리 모창을 해도 그건 껍데기일 뿐 오리지널을 능가할 수 없다. 그가 왔다. 김경호. 삶의 전부라고. 그렇지. 바로 이 말씀이다. 그저 원조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라고요. 왜 자꾸 뒤에 야이야를 넣는 건데. 자, 확실히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방금 목소리 구분하시겠습니까? 잘 못하시죠? 자, 이제 두 분 자리로 모셔서 오늘의 게스트 본격적으로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 자리로 모실게요. 자리로 앉아주세요. 자리가 있긴 하나요? 네, 자리 있습니다. 저기 있습니다. 네. 자, 예전에는 길바닥에 앉아서 했는데 요즘 저희가 사장님한테 보너스 받아가지고 의자가 생겼습니다. 저기 앉으세요. 거기입니다. 어딘가 이렇게 혼잣말을 혼자 속으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 조합 정말 정말 제가 보고 싶은 조합이었고요. 3083님께서 벌써부터 흥분을 하고 계십니다. 원곡자와 변질자가 왔다고. 아, 정확한 표현입니다. 원곡자와 변질자. 요란하게 제가 두 분을 소개해드렸는데 다시 한번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헐적 초대석 인간 복사기 쇼의 첫 번째 게스트 김경호 씨와 권혁수 씨입니다. 반갑습니다. 두 분 인사 부탁드릴게요. 역시 야 새들어 이게 물미가 너무 깊다. 네, 덕분에 나 이제 네. 나도 얘 진짜 오랜만에 보는 거거든요. 네, 저도 진짜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네, 진짜 정신 하나도 우리 없고 지금. 황제파워 청취자분들이 네. 이제 빵댕이라는 애칭을 가지고 있는데 네. 빵댕이 분들께 우리 형님이시니까 김경호 씨가 먼저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진짜 새해 들어서 이렇게 멋진 그 프로그램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 김경호입니다. 야! 자, 다음은 권경호 그리고 실제 이름 권혁수. 혁수 씨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의 파이터임 권경호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 이러니까 원조가 재미가 없어지는 거야. 아, 무슨 말이세요? 원조가 못 사는 사람을 자꾸 따라하면서 먹고 사는 세상 왔어 이제. 아닙니다. 이 원조 가수가 있기 때문에 권혁수 네. 씨가 할 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요. 네, 형님은 그렇습니다. 전혀 그 귀신 보는데 못 보는 척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못 보는 척 하고 계셔야지. 두 분 일단 네. 함께 와주셔가지고 네. 일단. 이 자리에 와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이, 반갑습니다. 아, 진짜 너무 고맙습니다. 아, 진짜 오랜만이에요. 경호 형이 있는 곳이면 어딘지 달려가요. 달려갑니다. 달려가요. 미치겠다 진짜. 두 분이 야. 함께 섭외됐다는 소식을 듣고 네. 두 분이 좀 느낌이 좀 달랐을 것 같아요. 권혁수 씨는 어땠어요? 저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무조건 네, 달려갑니다. 무조건이죠? 무조건 달려갑니다. 네, 아까도 뭐 형님 컨텐츠에 나가고 싶다고. 저는 우리 그 얘기 네. 하고 들어왔거든요. 저는 계속 네. 말씀을 드렸습니다. 형 대구로 가겠습니다. 네. 집으로 그냥 굳이 가겠다고. 네. 김경호 씨는 많이 부담스러워하시더라고요. 아, 그래도 저희는 뭐 그냥 문 따고 들어가죠. 네, 그럼요. 형님은 어떠셨어요? 근데 원래 제가 먼저 좀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면
아니면 같이 협업을 하든지. 아, 협업을 하면 되죠. 네. 그리고 어차피 세운 사람 다 하니까. 오늘이 우리가 이제 시발점이 되는 거죠. 오늘 네. 딱 출발하면 되는 건데. 맞습니다. 네. 김경호 씨는 권혁수 씨랑 함께 좀 출연해 달라고 했을 때 어떠셨습니까? 네. 저는 우선 이제 저희 한 3일 전부터 네. 지금 술렁이기 시작했죠. 아. 우리 팬들 너무 기뻐하고. 아 정말요? 어, 올 거 왔다. 아 혁수 씨를 좋아하는구나. 어, 예전부터 매번 얘기가 있어. 언제쯤이나 한번 다시 한번 간 무대 서는 걸 보나. 네. 뭐 방송에서 우리가 처음에 혁수 씨가 제 그 모창 모세하는 걸 하고. 진짜 충격이었어요. 그 어떤 가요제에서 저희 네. 두 사람이 이제 듀엣 무대를 했을 때 그 네. 여파가 엄청 났거든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사실은 제도 어딜 가서나 권혁수 씨 얘기가 빠진 적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저의 모사를 하는 사람들 중에 누가 제일 잘하는 것 같아? 네. 항상 받는 질문이거든요. 네. 어? 뭐 고유진 씨도 있고 허영생 씨도 있고 혁수 씨도 있고 막 이런데 맞아요. 저는 물론 그분들도 다 잘했지만 네네네. 특징 파악부터 시작해서 또 혁수 씨가 노래까지 잘했고 가장력까지 겸비가 되어 있다 보니까 솔직히 말하면 네. 권혁수 씨가 제일 잘한다. 아! 네, 지금 봐봐 이 톤부터 이 형성에서 나오는 소리가 다르다니까. 와, 그냥 진짜. 흉내내는 거 정도가 아니라니까. 아니 제가 혁수 씨가 김경호 씨 노래 부르는 거를 네. 그냥 누군지 못 듣고 들어봤는데 네. 깜짝 놀랐어요 진짜로. 저도 실은 그랬어. 아, 구별이 잘 안 됐어요. 네. 아니 지금 문자들이 네네. 많이 도착을 하고 있습니다. 네, 6580님 네. 세 분 다 가발인 거죠? 라고 나도 그 얘기 네. 한번 물어보려고 그랬어. 우리 세 사람 지금 다 가발인 것 같아. 네. 셋 다 가발입니다. 네. 네. 셋 다 가발이에요. 5487님도 읽어주십시오. 예. 5487님 김경훈이 정말 미모가 여전하시다. 그걸 꼭 제 입으로 얘기를 하라고. 왜냐면은 예. 미모가 웬 말이에요 진짜. 근데 김경훈 씨도 진짜 보면은 네. 지금 이제 몇 년 됐거든요 형님을 안 지가. 근데 네네. 진짜 그 세월을 안 맞으세요. 그것까지만 네, 얘기 나이 얘기하면 죽여버릴 거야. 나이 얘기를 하지 마. 나이야. 나 네. 너희들이랑 놀고 싶어 하지 마. 얼마 만에 그럼 만나신 겁니까? 어, 저희 한 거의 8년 정도 된 것 같아요. 8년? 아 중간에 한번 뭐 연락이라든지 신년 인사 이런 거. 아니 연락하고 네네. 제 공연 게스트도 오고 네네. 하긴 했는데 방송에서는 아마 8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네. 네. 아 방송에서는 이제 네. 공식적으로는 이제 8년 만에. 맞습니다. 네. 아 좀 자주 좀 모이시지. 그러니까 저는 자주 찾아뵙고 싶은데. 네. 아 형님 또 네. 바쁘시니까. 네. 요즘 형님. 특히나 또 콘서트 준비를 엄청 바쁘시잖아요. 콘서트는 이제 잘 끝났잖아요. 이제 그 이제 30주년이 된 이번에가 네. 드디어 30주년이 되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너튜브 습관처럼 김경호의 네. 그 공연 실황들이 네. 있습니다. 아, 뭐 거의 다 기계들이네. 네. 김경호 버튼만 누르면 바로바로 나옵니다. 바로바로 나옵니다. 근데 왜 남의 스케줄을 왜 외우고 있는 거예요? 형의 그... 형의 일상도 담겨져 있고 근데 형 요리하시는 거 담겨져 있고 제가 보기에는 혁수 씨가 네. 저의 그 요즘 모습도 계속 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네. 나날은 계속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제 성대모사를. 아 그렇죠 그렇죠. 해년마다 어떻게 바뀌는지 연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계속 변주를 주시더라고요. 아니, 그렇죠. 보기 네. 좋습니다. 이 원곡자와 변절자가 이렇게 사이좋게 지내는 게 참 네. 보기가 좋. 옷도 오늘 재질도 거의 맞춰 입고 왔고요. 아, 변절자라는 말이 사실 듣기 안 좋은데 경호 형 변절자는 괜찮아요. 아니 근데 김경호 씨는 리얼 가죽이고 권혁수 씨는 또 이미테이션 가죽이죠. 네. 페이크입니다. 김경호 씨는 리얼 헤어고 권혁수 씨도 이미테이션 페이크입니다. 진짜 네. 다 같잖아요. 다 페이크예요. 네. 앞니도 임플란트죠. 네, 저는 심지어 저는 심지어 스타일리스트 팀에 네. 이렇게 권경호라고 아예 이런 착장이 아 진짜네? 착장이 권경호라고 아, 권경호라고 써져 있어 진짜. 좀 자세히 좀 비춰주시면 안 됩니까? 아 이거 보라로 보시면은 여러분들 보실 수 있을 텐데 권혁수 씨 옷걸이가 차에 행거에 이제 옷걸이가 있는데 그 중에 이렇게. 한 카테고리가 권경호라는 스티커가 붙여져 있습니다. 네, 네. 이게 한 다섯 벌 있습니다. 착장이 착장 자체가 네. 지금 문자가 많이 도착을 하고 있는데 3512님께서 경호 오빠 순천 효천고 2회 졸업생 맞죠? 효천고에 자랑해 주셨어요. 맞습니까? 맞아요. 그죠? 네, 맞아요. 아니 지금 순천 출신 연예인들이 네. 심상치가 않습니다. 아 요즘 부쩍 그러네. 네. 네. 아, 지금 뭐 비오네이프 공찬 씨부터 시작해가지고 네네네네. 저도 순천이고 순천 출신 윤시윤 씨 뭐 엄청 많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 김경호 씨. 네. 네. 다 같이 모여가지고 시장님을 졸라서 광고를 찍자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아 순천시 광고를? 순천 출신 또 광고 감독이 네. 전화가 왔더라고요. 아. 시장님이 아. 나온 걸 들으시고 순천에 관련된 홍보대사 뭐 이런 거? 네네. 구수합니다. 벌써부터 네. 구수합니다. 아, 권혁수 씨가 네. 이병진님 거 읽어주시죠. 네 이병진님 악어와 악어새의 관계라고. 맞습니다. 정확하죠. 네. 맞아요. 악어가 입 다물면 큰일 나는 거 아시죠? 네. 입 다물면 재채기해가지고 아유 씹으면 큰일 납니다. 네. 자 오늘 이제 두 분과 계속 이야기를 나눠 볼 텐데 네. 간헐적 초대석 인간 복사기 쇼입니다. 인간 복사기 쇼. 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뭘 준비했느냐?
히든싱어 코너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 히든싱어. 제가 사실 네. 히든싱어에 못 나갔었거든요. 그죠? 그거 아, 저는 이해가 안 갔어요. 경호 형 편 때 못 나갔습니다. 왜 안 나갔죠? 제가 근데... 아마 그때 좀 덜 꺾었었나 봐요. 아. 그래서 좀 뭔가 특징이 네. 확실하게 없었었나 봐요. 아 아닌데 이 그때는 너무 초창기였어. 아 아직 네. 숙성이 덜 됐군요. 맞아요. 목소리가 네. 아니 그래서 우리 청취자분들이 네. 이제 가장 먼저 레슨 네. 파트 원인데 두 분의 노래를 듣고 짧은 한마디 목소리를 듣고 누가 김경호인지 누가 김경호를 흉내내는 권혁수인지 맞추는 시간을 한번 알아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네네. 아. 그래도 맞추진 않을까요? 아무리 아, 그래도 근데 진짜 모릅니다. 제가 진짜 좀 특이하긴 해. 음원으로만 듣고 구별을 못했다니까요. 그래서 권혁수 씨 기억나죠? 전날 전화한 거. 어, 네네네. 이거 뭐야? 형님 너 어느 부분에 나와 했어요? 정말 헷갈려요. 섞여 있으면. 금지된 경호라는 노래 알죠? 예. 거기에 권혁수 씨가 부른 거 보고 제가 혁수야 너 어디에 피처링 한 거야? 했는데 형 그거 경호 형 안 나와요 했어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무섭다. 네. 자, 두 분 일단 날리는 네. 머리 결과야. 아, 이거구나. 근데 왜냐면 이게 알고 듣는 거하고 또 이렇게 섞여 있으면요. 이렇게 짧은 소절이잖아요. 네. 그러면 저도 헷갈리거든요. 못 알아맞혀요. 근데 진짜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와,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럼요. 자, 저희가 부탁드릴 부분은 네. 일단 들려 드릴게요. 바로 이 네. 부분입니다. 여기까지 아~ 딱 요 부분이에요. 요거는 부분만. 네. 요거는 제 전공이에요, 사실. 아, 근데 지금 하면 안 됩니다. 네, 제 전공입니다. 아, 그죠?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저도 만약에 권혁수 씨가 바이브레이션을 넣지 않는다면 네. 이 부분만 듣고 맞추기는 전 진짜 쉽지 않을 거예요. 네. 보시죠. 바이브레이션도 똑같이 하는데. 이따 문자 오는 거 네. 보시면 아실 텐데 난입니다. 오롯이 김경호 씨 일 거란 생각은 금물이에요. 자 일단 카메라를 저희가 네. 싹 다 치우겠습니다. 아 그래야 되네. 아, 오 그렇습니다. 아, 모습을 보면 안 되는구나. 그렇죠, 그렇죠. 아, 네 보라 보시는 분들은 맞추실 수도 그렇죠. 있으니까. 제가 1번 싱어로 지목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싱어, 2번 싱어 이렇게 지목을 해드릴 테니까 1번은 먼저 불러주시고요. 2번도 이렇게 지목하면 불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준비됐죠? 두 분 목 좀 한번 풀어볼까요? 권혁수 씨 풀 수 있어 풀어봐요. 풀어봐요. 내 삶 사랑해 지마야. 오케이 자 갑시다. 아니 김경호 씨는 왜 권혁수 씨 따라하는 거야? 자 여러분 이제 잘 들으세요. 자 갑니다. 1번 싱어 출발. 울지마. 울지마. 여기까지. 여기까지. 이게 1번 싱어입니다. 자 2번 싱어 갑니다. 2번 싱어 출발. 울지마. 자 여기까지. 야 잠깐만 이거 나도 못 맞춰. 잠깐만 이거 내가 나는 알고 있는데도 몰라. 너무 짧고. 안돼 여기까지입니다. 특히나 권혁수 씨는 네. 앞부분은 네. 내가 권혁수 씨 흉내를 내야 돼. 네. 안돼. 앞부분은 안 나도 돼. 어떻게 해줄 수 없어. 앞부분 이 그래서 이 게임이 공평한 겁니다. 그래서 이 게임이 공평한 거예요. 자 1번과 2번 중에 우리 청취자분들 과연 누가 진짜 김경호인지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나 고릴라 게시판으로 이유까지 적으셔서 정답 보내주시고요. 마지막 김경호 씨가 이거 안 돼 했을 때 과연 그분이 마지막에 불렀을지 아니면 초반에 불렀을지 이게 페이크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분도 개구쟁이란 말이죠. 자 정답 기다리는 동안 노래 한 곡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권혁수 씨가 이 노래를 신청했네요. 네. 이 그룹을 많이 좋아하시나요? 맞습니다. 아이브의 IM입니다. 듣고 올게요. 자, 문자가 지금 게시판이 대혼돈의 카오스가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하나씩 읽어주시죠. 님, 진짜 모르겠다. 그렇죠. 박소영님, 2번이 김경호님이라는 거에 내 월급 통장을 건다 해주셨고요. 8087님 읽어주십시오. 1번 확실합니다. 숨소리에서 순천의 향이 난다. 자 지금 모릅니다. 여러분 아무도 몰라요. 순천의 향이 뭔가요? 순천의 향. 순천하세요 여러분. 아이브의 IM 듣고 와서 정답 공개합니다.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황제 파워 간헐적 초대석 인간 복석이쇼 김경호 권혁수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히든싱어 김경호 편이 지금 진행이 됐습니다. 네. 울지마. 네. 이 부분으로 저희가 1번 싱어 2번 싱어를 한번
노래를 시켜봤는데 여러분 진짜 헷갈리시죠? 정말 헷갈리시네. 이게 말도 안 돼. 김경호 씨도 투덜투덜 아까 노래 나가는데 아, 네. 이러면은 사람들이 못 맞추시라고. 아 그만큼 난이도가 좀 있었다. 하필이면 난이도 자체가 네. 제가 전공 분야로 파고 들어가는 그렇죠, 그렇죠. 부분이었습니다. 싱크로율 파트죠. 네, 중저음 네. 파트죠. 네. 네. 일단 한 번씩 읽어주시죠. 문자가 도착했어요. 저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 네. 이런 정말 결과가 이럴 수 있다는 게 말이 안 되는데. 서운하세요? 좀 서운하시죠. 이거 제가 말했잖아요. 이거 특히나 가장 서운한 글귀가 네. 5816님. 네. 아, 5816. 아, 답을 말하면 안 됩니다. 아직 야, 얘기 안 할게. 안 그래서 아, 내가 깜빡했다. 많이 서운하셔가지고 지금 약간 격양돼 있으시거든요. 근데 전, 네. 전체적으로 왜들 네. 이러신 거죠? 아, 진 이게 권혁수 씨 싱크로율이 너무 똑같아서 그럽니다. 이제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아, 자 그러면은 두 분이 아, 1번, 2번 싱어를 제가 공개하도록 할 테니까 네. 의자를 돌아앉아 주시기 네. 바라겠습니다. 한 분씩 네. 저기 카메라 보시고 이따가 아까 제가, 그 순서를 부르면 되는 거예요? 네, 2번 싱어, 1번 싱어 제가 이렇게 순서 무작위로 부를 테니까 돌아서 공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돌면서 울지매예 이거 해주시면 됩니다. 자 정답 공개합니다. 정답 갑니다. 정답은 아 근데 뒷모습이 어 되게 무섭네. 무슨 주술사들 같은 느낌이에요. 무슨 종교 같은 느낌인데. 자 갑니다. 정답은 바로 김경호는 1번 싱어였습니다. 울지마면서 도세요. 울지마. 울지마. 도세요 형님. 아 저분이 헤드폰하고 긴 머리카락하고 같이 쓰고 계셔가지고 지금 잘 안 들립니다. 자 권경호 씨 도세요. 울지마 돌아주세요. 울지마. 야 진짜 아, 미치겠네 진짜. 너 진짜 헤드 진짜 청취자분들 너무하세요 진짜. 새겨진. 여기까지가 진짜 소름 돋아요. 어 제가 여길 파고들었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고음에 네. 그 고음인데 그 날카로운 그 전기톱 같은 소리는 어차피 결국 안 나거든요. 아,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어떻게 파고들까 해서 제가 사실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네. 정말 학교 다닐 때 야간 네. 자율학습 네. 그 이제 월담 해가지고 땡땡이라고 하죠. 무협지 같은 단어네요. 네, 월담 하셔가지고 예, 해가지고 노래방에서 많이 연말을 했군요. 예, 연말을 했습니다. 아, 그게 오늘에서야 드디어 2024년에 빛을 받았네요. 야 진짜 미치겠다. 한마디 한 소절은 이렇구나. 김경호 씨에게 온 문자들이 참 많은데 네. 임광우님께서 2번입니다. 찐 락커의 소울이 느껴짐 해주셨고요. 네. 5816 2번 오리지널은 가장 상처 많이 받은 문자죠. 오리지널은 감히 넘을 수 없다. 장세정님 아니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장세정님 2번 경호님 아니면 손에 장을 지진다. 이분은 또 손에 장을 지진대. 아니 또 아까 그분 아까 또 한 분 계셨어. 자기 장 이분은 장을 지진다 그랬잖아. 아까 네. 자기 뭘 건다 그랬는데. 월급 통장 거신 분. 월급 통장 거신 분. 아, 이미 몰수 들어갔고요. 어. 이번 박소영님입니다. 박소영님. 소영님 오늘 아니 왜 저를 몰라요. 탕진잼. 네. 사실 김경호 씨가 히트곡이 굉장히 오래 전부터 있어서 네네.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몇십 년 들은 노래거든요. 맞습니다. 10년 넘게 들은 노래인데. 네. 그거를 지금 권경호 씨가 지금 깨고 있다는 거야. 왜냐면 그 시간 동안 저도 파고 들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와 기가 막히다. 지금 더 기가 막힌 건 못 맞힌 분들이 수두룩하다는 거예요 지금. 말이 되냐고 이게. 아, 그리고 두 분의 이 뒤태에 네. 또 반하신 분이 계시네요. 네. 읽어주시죠. 황기만님 두 분 뒤태가 너무 아름다운데 그냥 뒷모습으로 진행해 주세요. 잠깐 두 분 뒷모습 다시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네. 두 분 뒷모습 여러분 보라로 보시면은 지금 두 분 뒷모습. 볼 수 있는데 뒷모습이야?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대 쪽에 가면은 이렇게 가죽 자켓 입고 저기 올리땡이라든지 저기 거기 들어가시는 분들 중에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그 한 다섯 명 중에 한 명꼴로 이런 복장이 있는데 두 분이 같이 붙어 다니는 거 본 적 없는데 야 아름답네요. 아름다워요. 이 투샷을 네, 어디서 보겠습니까? 자 우리 김경호 씨께서 당첨자 네 분 발표해 주시죠. 이분들은 저를 맞추신 분들인 거죠? 맞춘 분들이에요. 네. 기분 나세요. 네. 근데 네 명밖에 없어? 네. 아, 한 분 더 드릴까요? 네. 한 분 오케이. 다섯 명까지 좀 해 주십시오. 아, 지금 형님이 자기를 못 맞추셔 가지고 저 지금 너무 충격 먹었어요. 네. 그래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6319 님. 네. 4375 님. 네. 오형호님, 네. 심은영님, 네. 아까 그분 드릴까요? 그 통장 거신 분? 통장 거신 분? 네. 틀리긴 한 박서영님. 그분 틀렸잖아. 네, 틀렸는데 네. 아 드리지 마요. 1848님까지 다섯 분 축하드립니다. 오케이. 우리
우리 서영님은 돈도 잃고. 네. 어? 와우! 왜? 이 노래 권혁수 씨 제일 좋아하는 노래인데. 샤우트! 어, 갈 수 있어요? 갈 수 있어? 아, 지금 나 시간이 안 되는데. 자, 15초 동안, 15초 동안. 이 노래 같이 했더라. 자, 홍경호 씨입니다, 홍경호 씨. 10, 9, 7, 6. 조금 이따 보자고요. 황제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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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한글이 말짱한 황제파 튀지 않는 불불 근데 황제파 진행시켜 황제파 SBS 파워 FM 황제파 날 삐딱하게 말대 틀어주면 그딱 박히는 황디 목소리의 입장권 넘치게 만들어 날다 스브스에 귀를 딱 붙이면 파워 FM 황제 파워 자 황제 파워 3부가 시작됐습니다 자 간헐적 초대석 인간 복사기쇼 김경호 권혁수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권경호예요 네 어, 김경호씨 많이 지금 텐션이 네. 어, 아까 문제 하나 풀고 나서 한 판 더 하자 짜증이 난다 한 판 더 하자 했는데 네, 묶고 더블로 가자고 어, 근데 하셨습니다. 유료 서비스입니다 한 판 더 하시려면 직접 돈을 좀 어느 정도 지불하셔야 저희가 한 판 더 할 수 있고요 승부욕이 어, 일어나네 네 다음 토크바이라도 다른 형식으로도 해주면 안 돼요? 저희가 또 네. 어, 이 기분을 좀 풀어드리고자 뭐 트리뷰트 앨범 같은 느낌이죠 네. 어, 저희가 또 오늘 경호업체 특집입니다 네. 어, 그래 온갖 경호들을 다 모으려고 알았어요 코너들을 많이 준비했어요 두 분의 뭐 신청곡들을 저희가 사실 게스트가 오면 사전에 신청곡들을 좀 조사를 하는데 네. 어, 저도 좋아하는 노래들을 굉장히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음악 결이 좀 비슷할 것 같은데 네. 숟가락을 살짝 좀 얹어 들 건지 저 밴드 엄청 좋아하거든요. 네.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네. 어, 밴드 엄청 좋아한다고. 네네네네. 권혁수 씨는 알고 있어요. 어, 알고 계시죠? 그건 얘기하는 사실이고. 네. 아, 뭐 밴드 어느 밴드 가장 좋아하세요? 저요? 네. 어, 저 밴드 많이 좋아하는데 네. 어렸을 때는 당연히 경호 형이 제일 좋았지만 네. 밴드로 보면은 넥스트? 아. 앞만 보며 아 너무 좋아요 넥스트 내가 흘릴 눈물이 네 너무 좋죠 김경호 씨가 가장 좋아하는 밴드 저는 아무래도 좀 한국. 영향을 많이 주신 분이 종서 선배시잖아요 네, 신하위. 그래서 신하위를 아~ 다녔네요 아, 신하위 시절에 김경호 씨 그렇죠. 와 네. 신하위는 진짜 아, 저는 너무만 들국화 뭐 신하위 아.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럼요. 그때 음악이 진짜 맛있어요 80년대 중반 네. 우리나라 이제 메탈이 시작이 되는 거죠 아, 네. 맞습니다. 홈을 연 그룹이 신하위죠 특히 또 산울림도 저 되게 좋아하고 예. 아 우리나라 락밴드들도 진짜 맛있는 음악 진짜 많거든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음악으로 한번 대동단결을 위해서 네. 한번 음악을 함께 슬쩍 불러보려고 준비를 한 게 있거든요 네. 네. 김경호 씨한테는 좀 후배 밴드들이죠 아,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 밴드들이죠 네, 김경호 씨의 신청곡인데 마침 제가 너무나도 좋아해서 제가 황제파워 이 DJ 자리에 앉아서 이 노래를 항상 선곡을 했었어요. 네네. 노브레인의 넌 내게 반했어 저희가 준비를 했거든요. 네. 어, 이 노래 권혁수 씨도 아시죠? 아 그럼요 당연하죠. 네 두 분 이따 노래 이거 하실 때는 저랑 같이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아 네. 아, 거기로 가요? 네 그럼요 그럼요. 자 넌 내게 반했어 일단 합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또 왔는데 안 들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자. 자, 두 분 준비해 주시고요. 아, 근데 두 분이 생각보다 몸이 좀 가벼우신가 봐요. 발자국 소리가 잘 안 나요. 특히 김경호 씨는 사뿐사뿐 걸어 다니시더라고요. 네. 군살도 없으시고. 자, 여러분, 라이브로 김경호, 권경호, 그다음에 킹경호까지 저는 약간 가발을 쓰긴 했는데 검은색이 없어 가지고 약간 그 노란색 가발 썼거든요. 토르 가발. 자, 요걸로 세 명이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뮤직 큐! 땅땅땅땅땅땅땅땅땅 자 여러분 요 시간만큼은 다 같이 뛰어보자고요 갑니다 2 1 2 3 4 넌 내게 반했어 화려한 조명 속에 빛나고 넌 내게 말했어 웃지 말고 대답해봐 넌 내게 말했어 뜨거운 토요일 밤의 향기 속에 넌 내게 말했어 솔직하게
말을 해봐 그저 도도한 눈빛으로 제압하려 해도 한 번 더 난 그런 속임수에 속지 않아 따라오세요 누가 권경호가 이제 7세다 지가 나와가지 우리 펑데이들이 만난다면 김경호, 권경호 하반기에는 다른 경호까지 세 경호를 3경호를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태구입니다. 형님. 목이 이렇게 항상 상태가 안 좋을 때는 엄태구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엄태구입니다. 아. 야 여러분. 이 맛이군요. 정신없다. 아니 고급 인력이라는 거, 이 탤런트, 재능이라는 거 바로 이런 겁니다. 김경호 씨가 우리 권혁수 씨와 제가 넣지 못한 화음을 넣어줬는데 네. 네. 바로 약간 계란 후라이가 요리가 되는 계란 후라이에 트러플 오일을 한 방울 떨어뜨린 듯한 그런 느낌이 좀 났어요. 고급스러워졌어요. 방금 쇼팅 하면서 약간 네. 힌트 드렸는데 그렇죠 오늘 코너에 아직 힌트 근데 내가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네네. 아마 사람들이 즐기시느라고 네. 못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게 안 들으셨네 절대 제가 장담은 절대 인지 못합니다 자 일단은 3부 바로 도전 한 곡입니다 네. 우리 황제 파워의 아주 대표적인 코너인데 도전하는 곡. 네네. 딱 한 곡만 15초간 불러주면 저희가 그냥 선물을 드리는데 오늘은 컨셉을 입혀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김경호 씨 노래를 15초간 바이브레이션 넣어서 불러주실 분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 김경호 씨의 노래를 15초간 바이브레이션을 넣어서 웬만한 노래는 예, 바이브레이션을 그렇죠. 넣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네. 지금 바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이름, 나이 그리고 어떤 노래를 부를지 적어서 신청을 해 주시면 됩니다. 광고 듣고 와서 바로 오.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is 까꿍 언제 변합시오 Let's go 4시 파워 FM 107.7MHz 황재성의 황제 파워 널 좋아해 간헐적 초대석 인간 복사기 쇼
락을 위하여 태어난 당신, 이제는 바이브레이션의 영혼을 맡겨라. 단정 깊은 곳에서 목소리를 퍼내서 울대뼈를 1분당 89회 흔들어 제끼면서 완성을 시켜라. 당신의 바이브레이션 도전! 다 같이 도전! 아, 기분 좋다. 여러분. 네. 아, 그냥 사실 여기서 저희 그냥 근처 호프집으로 바로 달려가이야. 네. 아,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아, 계속 가고 싶어요. 가이야. 뭔가 명절 네. 같아요. 제가 예전에 네. 경우 형님 콘서트장에 네. 달려간 적이 있었는데 예. 그때 기억이 막 네, 진 실제로 달려갔습니다. 그때 뭐 불렀어요? 사랑했지만 둘이서 같이 똑같이 네. 사랑 네. 한번 보여주세요. 사랑했지만 제가 뒤따라서 같이 가는 거예요. 옆에 먼저 가면은 뒤따라서 네. 가는 거예요. 아, 처음에는 약간 이런 게 네. 조롱으로 좀 느껴지지 않으셨어요? 그 질문 엄청 많이 받았는데 아, 저는 네. 전혀 반대였거든요. 아, 그래요? 네. 약간 미국 스타일이셨군요. 와, 다시금 사랑했지만이 재조명 되기 시작하면서 네. 네. 아, 사실 그 제가 이제 네네. 저도 웃기려고 조롱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네. 어떻게 보면은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누가 저 따라해주는 팬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아, 되게 그 감격스럽고 왜냐면 그 안에는 리스펙이 없으면 맞습니다. 그 열정이 다해지지 않거든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나름 그래서 네. 이게 조금 락을 많이 깊이 하던 시절에 제가 경호 형님 따라하면서 도전곡으로 많이 경호 형님 노래를 진짜 네. 많이 불렀어요. 예. 노래방에서. 맞아요. 맞아요. 네네, 맞아요. 도전 챌린지. 저도 많이 봤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그렇게 권혁수 씨가 계속 하시다가 네네. 나중에 이제 김경호 씨가 고충을 털어놓으신 것도 봤거든요. 이게 안 들으면은 상관이 없는데 네. 그러니까 원래 본인이 부르시는 스타일이 있는데 자꾸 따라가게 된다. 네. 약간 이런 말씀하시고 기억나십니까? 좋은 건 그거예요. 뭐예요? 락하면 네. 고음의 노래이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네. 깊이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락하면. 너무 힘드니까. 하지만 그거를 친숙하게 네. 느껴지게끔 만들어주신 분이 권혁숙 씨란 말이에요. 아, 그렇죠. 아. 그리고 개성이 없으면 뭔가 특징이 없으면 안 할 거잖아요. 아, 상대모사 그렇죠, 같은 그렇죠. 거 자체를. 맞아요, 맞아요. 다만 방금 얘기하신 그 권혁스러움이라는 게 네. 사랑했지만은 이제 진지하게 부르는 김경호의 모습은 여러분들 뇌리 속에서 완전히 사라진 거죠. 네. 모든 행사에 갔을 때 원래 제 시대로 부르면 절대 그 노래를 부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 2절쯤에는 그렇죠, 그렇죠. 대중화가 됐죠. 2절쯤에는 네. 권경호를 형이 꺼내주시고 권경호를 꺼내야 돼. 아, 예. 이제 1절은 제 걸로 하지만. 그래서 사실 오늘 도전한 곡의 이제 큰 주제. 네. 주제를 말씀드리면은 김경호를 흉내내는 권혁수를 따라하는 김경호 바이브레이션 대회입니다. 그렇지. 알아들으셨어요? 그건 아직 저도 안 되는 건데. 복잡한데 내 거 아닌 내 거 같은 너 같은 거. 그렇지. 전전세 같은 거. 월월세 같은 그런 네, 월월세. 이건 김경호를 흉내내는 아니야. 권혁수를 따라하는 김경호 바이브레이션 대회. 야, 네네. 아, 복잡하다. 아무리 네. 들어도 복잡하다. 천천히 않은데. 말씀드릴게요. 김경호를 따라하는 권혁수를 흉내내는 김경호 바이브레이션 네, 단계가 지금 몇 개 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전화 연결이 돼 있고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저도 따라하다가 네. 김경호 씨를 따라하는 권혁 괜찮아요. 물 마셔. 죄송합니다. 예, 물 물로 마셔라.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이게 가발 자체가 저희가 네네. 창고에 넣어놓다 보니까 먼지가 아주 두들두들합니다. 네네. 자, 일단 바이브레이션 대회 제가 먼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김경호, 권경호 두 분 다 부절을 동그라미를 눌러주셔야지 성공입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의 김경호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서울의 김경호 씨? 네. 아, 이 두 분 나와 계시는 거 들으셨죠? 네, 제가 김경호 형님 초등학교 때부터 팬이라가지고 오. 네네. 고등학교 때 병에 걸렸거든요. 어떤 병에 걸렸습니까? 고음병에 걸려가지고 좋습니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입니다. 도전! 한번! 내 사랑이 아직 이제 시작하면 돼요. 아저씨 시켜. 아 이제 시작하면 된다고요. 아, 자 시작. 내 사랑이 진행 시켜. 자, 두 분의 선택은 하나 둘 셋. 자, 이렇게 되는 코너예요. 네. 이렇게 되는 코너입니다. 아, 병에 걸리신 것 치고는 네. 조금 약하지 않았나. 아, 조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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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병에 덜 걸렸어요. 왜냐면 세대는 아마 제 세대인 것 같아요. 예. 뭐 전문용어로 나일론 환자다. 네, 병에 그렇게 깊게 걸리지 않았다. 말씀하실 때는 예. 목소리 톤이 좀 얕고 비슷한 것 같아서 기대를 했었는데 맞습니다. 네. 힘이 전혀 쉽지가 않네요. 좀 코인 노래방을 좀 더 가셔야 돼요. 저는 요즘에도 가끔 갑니다. 예. 이거를 네. 예, 잊어버릴까봐 네. 까먹을까봐 갑니다.
혼코노를 갑니다. 일단 너무 일단 그 포문을 잘 열어주셨어요. 네네.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 안 된다. 두 분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 네네. 네. 자 이번에는 김경호 씨가 한번 시청자들 아 청취자분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하면 됩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강원도 김경호 부인입니다. 여성 분이세요? 네. 강원도 김경호 부인요? 네. 갑니다. 바로 들어볼게요. 도전 한 곡 외쳐주세요. 자 바로 매침은 하시면 돼요. 네. 도전 한 곡. 4, 2, 1 액션. 내게 그런 사람이 나 있을 없는지 네 곁에 있는 내 친구가 아니라 몸을 흔드시는 것 같았어요. 아 역시 아니라 이렇게 몸을 흔드시는 것 같았어요. 몸을 살리지 않는 열정이 느껴졌습니다. 뒤에 공간 뒤에 부분에 싣고 싶으셨던 거야 이분은. 아 네네네. 예 앞에 부분에 싣기가 어렵거든. 자기 소개. 죄송합니다. 제가 네. 목에 지금 사례가 너무 심하게 걸려가지고. 네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원도 김경호 부인님. 강원도 김경호 부인입니다. 우선 축하드립니다. 원래도 우리 경호 형 노래 즐겨 부르시나요? 저희 남편이 네. 김경호에 미쳐 있어서 너무 많이 들었어요. 왜 정작 부근 되시는 분은 왜 조절을 안 하시고? 네. 너무 부끄러움이 많아가지고. 예. 아 그렇군요. 남편에게 예. 많은 힌트를 얻으셨군요. 혹시, 맞아요. 혹시 옆에서 계속 손으로 바이브레이션 걸어가지고. 아 지금 옆에 계세요? 네네. 잠깐 바꿔주세요. 안녕하세요 남편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네. 네. 저기 네, 경호 형님께 하고 싶은 네네. 말 있었으면은 한번 해주세요. 사랑합니다. 아, 진짜 최고의 네. 칭찬이죠. 네. 그렇죠.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고등학생 때부터 진짜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네. 아 진짜 팬이었어요. 아 그렇군요. 팬이 없어요라고 하면 안 그 되는데. 남편 되시는 분도 네네. 목소리 네네. 톤이 굉장히 얇으시네요. 이거 돼요? 아, 네 됩니까? 맞아요. 김경호 씨 됩니까? 아 한번 갈까요? 한번. 네. 가시죠. 네. 큐. 네. 잠시만요. 뭐 왠지 어디 가시는 거예요? 언젠가 그가 너를 마음 아프게 해 너 혼자 울고 있는 너를 봤어. 약간 달려가. 그에게 나 이 말해 줬으면. 성공. 좋은데 아니 부부가... 직접 도전하시지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대박입니다. 네. 자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부부가 둘 다 너무 노래를 잘하신다. 영광입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 뭐 추억의 노래 우리가 성공 리스트가 있다면 네. 김경호 씨를 또 빼놓을 수는 없죠. 김경호, 박완규, 최재우. 아 그럼요. 이렇게 3파전이었는데 이제 저는 경호 형으로 갔습니다. 이제 큰 돈 벌었죠. 네. 네. 큰 돈 만졌죠. 자 우리 또 이제 혁수 씨가 다음에 연결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홍경호 출발. 네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안산에서는 김경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경호. 저는 권경호입니다. 안경호 안산 네. 김경호. 네 오늘 통화하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 목소리들이 차분하십니다. 역시. 네. 자 가볼까요? 네 그럼 바로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전 한고. 3, 2, 1 액션. 사랑했지만 그대는 사랑했지만 궁금하다. 아, 자, 갑니다. 자, 과연 두 분의 선택은요? 슬픔은 여기까지. 네. 아까 그 누가 X를 누르셨죠? 아 그렇습니까? 어떤 이유에서 솔직히 드리고자 했는데 네네. 처음 시작은 좋았는데 네. 음을 너무 높게 잡은 거지. 네. 제가 안 올라가니까 과호흡이 왔군요. 은근히 마이야가 안 들어가서 형이 좀 속상해하시는 것 같았어요. 아 마이야가. 네. 아 어떻게 하는 건지 그러면은 김경호를 따라하는 권혁수를 따라하는 김경호 씨가 한번 원래는 자 그러면 이렇게 비교 간단히 해드릴게요. 네. 자 오리지널. 사랑했지만
이게 오리지널이에요. 오리지널. 네. 그다음 권역. 자 내가 따라하는 네. 권혁수. 네. 자 권혁수 따라합니다. 네. 사랑하지 말라. 자 마이야도 중요하지만 앞에 아. 도입부가 중요합니다. 아, 마이야 여러분 네. 마이야 힐을 잘해야 됩니다. 고개를 약간 꺾어줘야죠. 네. 약간 꺾은 다음에 내가 한번 쳐주면서 약간... 마이야 이렇게 가야 됩니다. 아, 마이야가 있었군요. 네. 자 마지막 전화 연결입니다. 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그만. 아 천안에 사는 안경호입니다. 천안의 안경호님 준비됐죠? 네. 자 바로 갑니다. 도전 한 번. 2, 1 액션. 사랑했지만 그대를 사랑했지만. 야 요거 너무 갑니다. 떨려가지고. 아 성공. 야. 아 제가 보니까 오늘 두 분의 심사 기준. 약간 네네. 변질이 많이 된 걸 좋아하시네요. 그게 아니라 네. 자신감이 넘치고 맞습니다. 한칼지고 기세 그리고 네. 사람들에게 충분한 웃음을 줬다면 아, 티 안 네. 내고 그렇죠. 사실 막은 아. 기세잖아요. 네. 네. 아 그럼요 그럼요. 자 안경호님 네 성공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두, 네. 황재성 사랑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지금 경호님들 두 분 모셨거든요. 네, 권경호님하고 김경호님 진짜 사랑하고요. 오늘 이렇게 전화 연결된 거 진짜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오, 에너지를 받는다 네. 우리가. 아, 야. 아 대부분 김경호 씨를 먼저 말하는데 권경호 씨를 먼저 말씀하시네요. 너무 사랑해가지고. 아 너무 사랑해가지고. 뭐 둘 중에 누가 활동을 해도 다 김경호 씨 노래니까 김경호 씨는 참 좋겠네요. 우리 네. 황제파워에 남기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아 빵기 진짜 하루에 2시간 너무 짧고 앞으로 10시간 해주면 좋겠지만 늘 매일 듣는 2시간 진짜 행복하게 만들어줘서 감사합니다. 아우 저도 들어주셔가지고 덕분에 먹고 살고 있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큰 선물 보내드릴게요. 사랑해요. 저도 사랑합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안녕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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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진짜 에너지를 많이 받습니다. 네, 우리 빵댕들이 좀 네. 아 약간 텐션이 좀 높습니다. 많이 높으세요. 네네네. 네. 방송사 DJ가 따라가는 네. 거예요. 정치자들이. 야, 네. 거의 광대 따라가는 거죠. 그러네요. 뭐. 자 하나 읽어주시죠, 김경호 씨. 네, 3655님 초등학생 네. 때 엄마 따라서 김경호 콘서트 몇 번 갔는데 와우. 아직도 헤드뱅잉 하던 주변 분들이 잊혀지지 않아요. 아까 앞줄에 앉아 계시는 분들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네. 해야죠. 저는 콘서트보다 관객 보는 게 더 재밌었고요, 재밌었어요. 크크크 하셨고 저희 네. 엄마는 무슨 초등을 데리고 거기를 가셨는지. 아, 야. 저는 사실 어머님이 좋아합니다. 예, 네. 네. 그 가까운 이웃 나라 있잖아요. 네네. 그 일본 같은 경우에는 가족 단위로 이렇게 콘서트를 아, 엄마가 맞아요. 팬이면 맞습니다. 내 아이들 데리고 그걸 아시는군요. 네, 그리고 우리 뭐 축구도 사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콘서트라고 무슨 차이입니까? 같이 손잡고 가서 내가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를 함께 들려주고 싶은 막 그런 마음 있잖아요. 네. 그렇죠. 아, 지금 뭐 옛날 팬분들 막 가끔 콘서트장에서 보면은. 감회가 새로우시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어느덧 30년 차가 됐으니까. 그러니까요. 그 대학 시절 사람들이 지금 다 아기 엄마가 되고 아기 아빠가 되고 다들 이렇게 왔어.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2세대 아들 손 붙잡고 제 단체 티를 입고 와서 응원하는 네. 거 보면 뿌듯하죠. 네. 정말. 아, 진짜 그런 의미로다가 네. 오늘 또 이제 우리 팡댕이들과 함께 헤드뱅잉 또 가봐야죠. 가야죠. 3부, 가야죠. 3부 끝곡입니다. 네. 부활의 Lonely Night. 듣고 4부로 넘어갑니다. 시간에도 그리워 남는 이 순간 뭐 거의 뭐 권경호 씨는 코인 노래방 같습니다. 떠나주라면서도 자꾸 떠오르는 나 0697님 근데요 김경호 권경호 씨는 알겠는데 빵디는 대체 뭐예요? 저 그냥 외국인입니다. 김경호로 가발이 이거밖에 없어서 죄송. 날 수 없는 걸 Lonely night 떠나간 그 모습이 남았죠. Lonely night 순간이 나 기억 속에 남은 모습으로
watching the Saturday Night Live. Yeah. 황재성의 황제 파워. 일주일치 이 코너 노래를 다 미리 선곡해놨어요. 노래를 사연에 갖다 붙일 거예요. 2024년 1월 15일 주간 황재성. 오늘도 사연 주신 분이 입장하고 계십니다. 응? 뭐죠? 복면을 쓰고 들어오시는데요. 아, 요즘 유행하는 바라클라바 그거 쓰고. 아니구나. 도둑이야! 사연 받았습니다. 7454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펀디, 얼마 전 남편 꿈에 제가 나왔대요. 그런데 누구랑 같이 나왔는지 아세요? 바로 빵디. 제가 요즘 빵디 라디오를 자주 들으면서 남편한테 빵디 칭찬을 많이 했거든요. 여보, 황재성 라디오 재밌어. 황재성 진짜 귀여워. 너무 꼴보기 싫게 하시는 거 아닌가? 네, 잘하셨어요. 제가 빵디 얘기할 때마다 남편 표정이 살짝 어두워지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의 꿈에서까지 제가 빵디를 너무 좋아했다면서. 나 시방 지금 솔직히 질투나는데? 내 앞서 다른 남자 칭찬하지 말았게? 많이 내려가셨네요. 이러는 거 있죠? 입이 나와서 투덜거리는 남편 때문에 오랜만에 심쿵했네요. 여보, 사실 그 정도로 좋아하는 건 아니야. 나는 우리 남편을 제일 사랑해. 네, 오늘은 저를 많이 좋아해 주시는 7454님의 사연 소개해 드렸는데요. 두 분 어떠셨어요? 본인들의 연기 어떠셨나요? 저는 꼴보기 싫었던 게 맞았던 것 같아요. 잘했어요. 네. 아저씨는 나는 설정을 좋은 놈으로 뒀어. 아, 정말 이 유니버스 탐나네요. 아, 오늘 온통 황제 파워는 김경호 세상입니다. 어쨌든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제가 선곡해 놓은 노래는 유세윤 피처링 권혁수의 금지된 경우 선곡을 해놨는데 여러분 참고로 이 노래에는 김경호 씨가 안 나옵니다. 사연과 전혀 상관없지만 소름 돋는 이 노래 들어볼까요? 따르려 따라갈 수 없는 나를 잃어 나를 이해하오. 당신은 울어라 울어라 보고 있는 나 이제와 나의 가고 있네.
믿겨지십니까? 김경호가 한 번도 나오지 않는 노래 금지된 경호. 저희들 존경심을 담아서 가사를 썼습니다. 당신을 리스펙합니다. 리스펙! 이제와 나의 모든 게 소리가 날 이끄네 나를 부르네 이제는 너에게 다 달려가 그려오네 잠시나 잠시네 거기 잠들고 싶어 아무리 타으려 해도 닿지 않는 곳에 경호여 내 목소리 들어줘 더 높이 높이 올라간다 내 목소리 높이 올라간다 지르는 목소리가 나를 이끄네 진짜 버젓이 대단합니다 그녀의 잠시나 잠시나 거리 잠들고 싶어 자,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퇴근 시간까지 우리 모두 달려보자고요. 야, Ladies and gentlemen, brother and sister, grandpa and grandma, dog and cat, coffee and turtle, welcome to World Music. 오늘 World Music은 게스트 두 분과 함께 진행합니다. 김경호 씨, 권혁수 씨, 혹시 월미도 광장에서 노래 해본 적 있습니까? 해본 적 있어요?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오늘 하면 됩니다. 준비됐나요? 가자! 자, 오늘 월요일에는 김경호, 권혁수 씨가 선곡한 노래들로 이루어집니다. 이분들이 방송을 아는 게 너무 우리 취향이에요. 네, 방송을 참 잘 알아요. 우리 프로그램 취향으로 선곡을 해오셨고요. 오늘 월요일에서는 중간중간 김경호 씨 또는 권혁수 씨가 라이브로 여보 10만 원만 이걸 멜로디에 넣어서 불러주실 겁니다. 요 소리에 맞춰서 문자 딱 보내시는 분께 선물로 붕어빵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다른 사람이 여보 10만 원만은 절대 안 돼요. 정우성, 황정민, 김성균 버전은 선물 없습니다. 노래 중간중간 김경호 씨, 권경호 씨가 뭐 이런 식이에요. 여보 10만 원만 이렇게 불러주시면 네. 옷에 맞춰서 문자 보내주신 분들께 부어빵을 선물로 드립니다. 출발합니다. 그냥 샤우팅으로 해도 됩니다. 그냥 샤우팅으로 여보 10만 원만 이렇게 해도 됩니다. 자, 먼저 권경호부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3-1 하며 우리 권경호 샤우팅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 10만 원만 갑니다. 3-2-1 여보 10만 원만. 자, 첫 번째 부어방 출발했습니다. 첫 번째 부어방 출발했어요. 여기 나와서 김경호 씨보다 더 많이 김경호 노래를 부르는 우리 권경호. 아, 죄송합니다. 혀가 돌아갈 것 같습니다. 오늘 경호라는 말을 몇 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붕어빵의 주인공 도착했습니다. 오아리님 축하드립니다. 예! Congratulations. 두 번째 여보 10만 원만 출발합니다. 김경호 여보 10만 원만 버전입니다. 갑니다. 3, 2, 1. 여보 10만 원만. 와! 자, 부어방, 방금 부어방 팥 터졌겠는데요. 부어방 반죽 터졌겠어요. 자, 두 번째 부어방 주인공 찾고 있습니다. 자, 문자 한 번씩 읽어주시죠. 네, 김치형님, 오늘 월요일 아니고 금요일 같잖아. 너무 신나는 한 주 될 것 같아요. 보내주셨고요. 즐거워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신남숙님, 오늘 진짜 한 시간 동안 일을 못하겠어요. 오케이. 남숙님 텐션 끌어올려. 두 번째 부어빵의 주인공입니다. 두 번째 부어빵의 주인공 콩일콩이님 축하드립니다. 자, 이제 두 분이 알아서 부어빵 10만원만 여보 10만원만 들어가시면 됩니다. 아셨지요? 자, 여보 10만원만 바로 들어갔습니다. 바로 들어갔어요. 권경호가 기습 공격했습니다. 여보 10만원만 이거 바로 들어갔습니다. 바로 들어갔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노래로 다음 신청곡입니다. 요거 누가 신청해줬는지 모르겠습니다. 요거 누가 신청했습니까? 아,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에 남자 락커 김경호가 있다면 여자 락커 소찬이가 있습니다. 소찬이의 Tears. 새로운 버전이네요. 네. 오! 자, 중간에 알아서 여보 10만 원만 갑니다. 출발합니다. 세 번째 권경호 부어방의 주인공은 강명실님 축하드립니다. 자, 우리 권경호님 읽어주시죠. 최혜리님, 이거 매주 하는 건서 완전 너무 에너지 뿜뿜 너무 좋아요. 제발 매주 편성해주세요. 자, 김민영님도 읽어주세요. 김민영님, 이분들 분기별로 나와주셨으면 좋겠네요. 너무 재밌어요. 야, 오늘 여러분 저희 스튜디오 난리 났습니다. 원래 샤워팅 너무 한다. 너무 많이 한다. 자, 네 번째 붕어빵의 주인공 발표했죠. 이번에는 제가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켭니다. 3, 2, 1. 여보, 나 3만 원만 줄게. 영원 안 돼요. 기둘 고! 진짜로 다시 가겠습니다. 제가 갑니다. 3, 2, 1. 여보 10만 원만. 자, 다섯 번째 붕어빵의 주인공 찾고 있습니다. 오늘 기분이가 참 좋지 않니? 자, 가자라 뛰어.
자, 그렇습니다. 우리 황제팡아의 공식 시간. 저녁 메뉴를 추천하는 시간도 있거든요. 네, 저녁 메뉴요. 락커들은 과연 뭘 먹는지. 네. 두 분 저녁 메뉴 하나만 좀 추천해 주시겠습니까? 오늘 날이 추워졌거든요. 네. 저는 아구찜 추천드릴게요. 자, 매콤한 맛 함께 가세요. 황경호 씨는 아구찜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아, 그렇다면 김경호 씨, 오늘 저 메뉴 두 개로 갑니다. 김경호 씨 추천 하나 해주시죠. 저는 생태탕이요. 자, 생태탕. 자, 그럼 같은 집에서 먹을 수 있겠군요. 자, 아구찜. 아구찜 생태탕으로 진행시켜! 야! 우리와 함께 4시부터 6시까지 두 시간을 보내는 모든 여러분들! 나도 널 사랑해. 우리 2023년은 행복하잖아. 알았지? 자, 마지막입니다. 원효태 마지막 곡 김경호의 샤우트 모두 스탠드. 자, 카메라 감독님 오셔가지고 조명 조절해주세요. 자, 갑니다. 자, 여보시만 음악 하나 발사했어요. 순간 스쳐가는 모든 일들이 난 길이가 죽어줄었을까. 변하지 않는 번호 변패 속에서 이제 너무 많이 지쳐버렸어. 눈을 하려 해봐도 전혀 할 수가 없어. 쓰러린 기억들 모두 잊어버리고 하루를 보낼 수만 있다면. 여러분 쉬나요? 다 같이 뛰어! 가슴속에 깊은 뿌리 갖고 어디에도 쓸 수가 없어. 자연의 형식적인 모든 틀 속에 나를 맞추는데 지쳐버렸어. 아무리 누구를 탓을 한다 해도 이젠 의미가 없어. 미래를 기대하는 작은 마음으로 그만큼 노력해 보낼 거야. 두려워하지 않아 기락해 모두 다 보고 달려해 내 꿈을 향해 외쳐봐. 6번 세차 라이브 콘서트 하는 것 같아. 여러분, 습관처럼 김경호가 있으면 경호 형이 기타 치는 모습까지 보실 수 있습니다. 5월에 새로운 앨범도 나오고 팬미팅도 진행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역시, 야, 정말 잘한다. 역시 파란 안으로 굽는다. 그때 권경호도 인사드릴 거예요. 펼쳐지 나만의 꿈 아직도 지워지지 않고 있어. 네, 이게 권경호 버전이에요. 사람은 하나인데 활동은 둘이서 희망을 떠날 거야. 아무리 누구를 탓하려 해도 이제는 30주년을 경축합니다. 우리 황제파워는 김경호 당신을 추억합니다. 현생을 할땐 진짜 누가 누구인지 나도 모르겠어. 벌써 지금 나랑 똑같네 지금. 그렇습니다. 사장님이 미쳤어요. 황제포 샹호 업체 특집 김경호 권경수 씨와 함께합니다. 락앤롤 베이비.
자, 이제 앉으십시오. 이제 네. 오프닝 끝났습니다. 네. 이제 이대로 녹음하면 끝났나요? 됩니다. 네. 이대로 한 회차 더 녹음할 겁니다. 이렇게 2시간만 더 달리면 되는 거잖아요. 아, 농담이고 너무 무서운 말이었죠. 네. 어우야, 라디오 생방이 네. TV 예능보다 더 힘드네. 오늘 진솔한 프로그램이어가지고 네네네. 아, 그만큼 사실 두 분이서 아, 이 노래가 사실 쉽지 않은 노래인데 아 저는 네. 이제 목이 풀렸습니다. 뭐라구요? 사실 제가 여기 오는 길에 네. 살짝 낮잠을 자버려가지고 네. 목이 잠겨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아 김경호 씨보다 더 많이 김경호 씨 노래 부른 거 알아요? 지금 이제 목이 막 풀렸습니다. 뒤에 열어주세요. 뒤에 한 시간만 열어주세요. 일단 예. 붕어빵부터 우리 발표해야 됩니다. 네, 붕어빵 한 분씩 차례대로 좀 다시 한번 발표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1번 붕어빵입니다. 오아름님. 네. 0102님 네. 자 3번 붕어빵 강명실님 네. 4번 붕어빵 8719님 그리고 안진아님 네. 6번 8117님 축하드립니다. 야, 진짜 축하드립니다. 고정민님께서 퇴근길에 황제파워 덕분에 이게 무슨 호강인가요 해주셨습니다. 네. 저도 그렇고 사실 여러분들도 그렇고 역대급으로 정말 신나고 재밌는 간헐적 초대석이 아니었나. 네. 하리요님 네. 콘서트 두 분 같이 하면 목 보호도 되고 좋을 듯요. 쌍경호 콘서트 가보자고 라고 해주셨습니다. 무조건. 네. 네. 저는 무조건 달려갑니다. 네. 이주훈님 저기요 두 분 오늘만 사시는 분들. 어, 저도 오늘 이렇게까지 판이 커질 줄 몰랐는데 원래 락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느끼셨구나. 네, 내일 없이 가는 겁니다. 아니 사실 진짜 어떻게 보면 오늘 거의 콘서트 아니었습니까? 네, 아 너무 좋습니다. 오늘 두 분 저희와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습니까? 덕분에 우리 오늘 오랜만에 만났는데 네. 오늘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붓고 갔는데 아, 진짜 새해 모든 기운을 다 받고 가는 것 같아서 저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진짜. 아 저희가 진짜 받은 것 같아요. 청룡의 기운을 두 분에게 받은 것 같습니다. 권혁수 씨는 어떠셨어요? 저는 아, 재작년인가에 원래 네. 콘서트 때 제가 인사를 드렸어야 되는데 그때 네. 이제 시국이 시국인지라게 취소가 돼가지고 제가 인사를 못 드렸는데 맞아요. 올해는 네. 제가 반드시 네. 형님 공연장에 가서 샤우트를 불러요. 네, 헤드뱅잉도 하고 샤우트도 하고 저도, 열심히 한번 저도 같이 뛰겠습니다. 같이 알겠습니다. 가서 객석에서 뛰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일단 뭐 너무 사랑하는 제가 사랑하는 동생이죠. 그리고 리스펙도 하고 재능도 많은 우리 권혁수 씨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제가 너무 사랑하고 인간적으로 굉장히 리스펙하는 우리 김경호 형님 나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진짜 허벌하게 사랑하고. 감사드립니다. 네, 제가 꼭 갚으면서 살겠습니다. 5390님께서 김경호님 30주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김경호 포에버 감사합니다. 네. 두 분 너무 사랑하고요. 나중에 또 시간 되시면 가끔씩 놀아요. 언제든지 놀러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언제든지 불러주세요. 네, 경호 사랑합니다. 인사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네. 두 분. 네, 황제 파워를 사랑하시는 청취자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네. 황제 파워도 우리 경호 형도 습관처럼 김경호도 많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사랑해주세요. 네. 올해도 진행시켜. 네, 이렇게 두 분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남은 하루도 여러분 신나게 맛있게 행복하게 심어탱 하시고요. 오늘 끝고 뭐 경호 특집에 걸맞네요. 김경호 사랑했지만 끝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들으시면서 지금까지 행복하게 돌아가시고 월요병 날리세요. 아셨죠?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끝! Hello.